Hey guys, what's up?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 맥시무스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저랑 같이 여러분 기초 영문법 조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조동사에 대한 정의를 한번 같이 내려보도록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 오른쪽에 화면상에 보고 계신 것처럼 조동사란 뭐뭐 하다로만 끝나는 동사들이 있죠, 그렇죠? 뭐 study 공부하다, eat 먹다, drink 마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로 끝나는 또는 뭐 이다로 끝나는 비동사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동사의 의미를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또는 할지도 모른다, 또 할 것이다 등으로 다양하게 바꿔주는 역할이 바로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하는 조동사들이 바로 이러한 조동사들이 있죠. 그렇죠? 지금 박스에 뜬 것처럼 뭐 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must 또는 should를 사용하시고 할 것이다 그러면 will이란 조동사를 사용하죠. 또 할 수 있다 그러면 can 또는 할지도 모른다 라 그러면 may와 같은 조동사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할지도 모른다. 요 정도의 조동사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가 되어 주셔야 돼요. 이해가시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조동사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외우게 되는 수많은 동사들 있잖아요. 뭐뭐 하다로 끝나는 그 동사들의 의미를 해야 한다, 할 것이다, 할 수 있다 또는 할지도 모른다처럼 다양한 의미로 바꿔주는 게 바로 조동사의 역할이다 라고 일단 머릿속에 정리를 잘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그리고 우리가 조동사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말을 한다거나 회화를 이제 영어로 얘기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법 시험, 뭐 기초 영문법이든 중급이든 고급이든 상관없이요. 조동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푸실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들이 있거든요. 총 네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요? 네 가지입니다. 그 조동사 관련한 기본 원칙들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화면상에 보고 계신 것처럼 첫 번째 조동사의 원칙인데요. 반드시 지켜주셔야 하는 원칙이에요. 조동사 뒤에는요, 동사 원형이 위치합니다. 다시 한번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위치하죠. 자, 동사 원형이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원래 외우는 동사의 기본 형태들이에요. 우리가 사전을 외운다든지 여러분들이 수많은 단어장을 외우게 되시면은 동사들은 원래 형태, 있는 형태, 원래 그대로의 형태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시가 되죠. 뭐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o, 가다, eat, 먹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동사 원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문처럼 그는 먹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걸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그는 먹어야 한다. 그럼 뭐 뭐뭐 해야 한다라는 조동사 must를 써서 뭐 he must eat, he must eat, 그리고 he must eat.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가 주어진다 쳐요. 그럼 그는 먹어야 한다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그렇죠. 세 번째죠. 자,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위치한다. 그러니까 주어가 he든 she든 I든 you든 어떤 그 주어가 나와도 조동사 뒤에는 무조건 그냥 동사 원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처럼 he must eat 해가지고 he니까 he는 3인칭 단수니까 동사 뒤에 s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네, 맞아요. 동사가 혼자 쓰이고 현재 시제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must가 앞에 있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he must eat 해가지고 원형을 그대로 쓴다는 거죠. 뭐 두 번째처럼 he must ate도 말이 안 되죠. ate은 eat의 과거형, 먹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역시 조동사 뒤에 위치할 수가 없어요. 자, 반드시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을 하거나 또는 시험 문법 문제를 풀 때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동사의 원래 형태인 원형이 위치한다는 거. 그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기초 영문법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상에 보고 계신 것처럼 조동사의 부정 형태예요. 조동사를 부정해서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여야 한다는 거죠. 당연히 그 뒤엔 다시 동사 원형이 위치해야 되고요. 자, 예를 보도록 할게요. 너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죠? 가지 말아야 한다. 자, must 해야 한다의 부정이 되겠죠. 그렇죠?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동사는 가다. 원형은 go가 되겠고요. 그럼 뭐 이렇게 you must don't go, you not must go, 또는 you must not go 뭐 이렇게 예문들이 나온다 쳐요.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정답은 뭐로 골라야 될까요? 그렇죠. 마지막에 위치한 you must not go라고 얘기해야지 맞는 표현이 되겠죠. 왜? 두 번째 원칙.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부정을 표현한다.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는 원칙에 충실한 건 바로 세 번째 문장이 될 테니까요.
자, 어때요? 이해 가시겠나요? 일단 먼저 두 번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조동사의 기본 원칙들에 대해서. 반드시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조동사의 기본 원칙. 첫 번째,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주어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 두 번째, 조동사의 부작용은 바로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서 얘기한다. 그래서 두 가지에는 그는 먹어야 한다. He must eat. He must eat. 너는 가지 말아야 한다. You must not go. You must not go. 이 두 가지 형태 꼭 좀 암기 부탁드릴게요. 자, 이제 세 번째 원칙으로 한번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조동사와 관련한 시험 포인트, 기초 영문법 출제 포인트 또는 여러분들이 회화하실 때 실수하지 말으셔야 하는 세 번째 포인트는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예요. 다시 뭐라고요? 조동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그러겠죠. 그렇죠? 의문문이에요. 의문문. 너 뭐뭐 해야 하니? 아니면 뭐뭐 할 수 있니? 또는 뭐뭐 할지도 모르겠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 앞에다가 조동사를 이동시켜주면 돼요. 자, 주어 앞에 조동사를 이동시키면은 왜 우리 원래 조동사의 기본 원칙이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 뒤에는 동사 원형이, 주어가 뭐 단수든 복수든 상관 전혀 없죠. 주어가 그 무엇이 나오든 간에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이동이 됐으면은 주어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이 위치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는 갈 거니? 그는 갈 거야? 하고 이제 물어보고 싶다면은 뭐뭐 할 거다라는 조동사 will을 사용하되, 자, will을 주어 앞으로 빼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세 가지의 원칙 중에서 그는 갈 거야, 그는 갈 거니에 해당하는 적절한 표현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세 번째인 will he go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will he go, 그는 갈 거야. 자, will이 조동사이기 때문에 주어 앞으로 빠졌고요. 주어에 관계없이 조동사가 앞으로 빠졌다면 이 의문문의 원칙은 뒤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니까 will he go, 그는 갈 거야. 이 문장이 바로 정답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그래서 조동사 의문문은 주어 앞에 조동사를 빼되 주어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남는다는 원칙을 꼭 좀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자, 마지막 조동사 원칙 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입니다. 자, 조동사의 네 번째 원칙은요, 바로 의문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우리가 위에처럼 3번처럼 이렇게 조동사로 질문을 던졌으면은 이에 대한 조동사 답변은 두 가지죠. 그렇다면은 yes 주어 조동사를 쓰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할 경우에는 no 주어 조동사 not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네, 저 할 수 있어요 또는 아니요 저 못해요 라고 얘기한다면 뭐뭐 할 수 있다란 조동사 can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면 yes I can 또는 할 수 없다면 no I cannot, no I cannot 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물론 cannot은 축약형으로 can't, can't로 축약형을 써가지고 no I can't, no I can't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저랑 같이 조동사의 네 가지 원칙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셨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은 조동사의 네 가지 필수 원칙,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위치한다는 거, 조동사의 부정형은 조동사 뒤에 바로 not을 붙이고 다시 뒤에 동사 원형을 써야 한다는 거, 그리고 조동사의 의문문 형태는 주어 앞에 조동사를 빼고 주어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다시 남는다는 거, 그리고 조동사와 관련한 의문문에 대한 답변은 yes, 주어 can 또는 no, 주어 cannot. 아, 물론 can이 아니죠. yes, 주어 조동사 또 no, 주어 조동사 not 형태로 부정과 yes를 부정과 긍정을 같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랑 같이 한번 우리 총 다섯 가지의 문제를 한번 같이 가벼운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잠깐 영상을 멈춰보시고요. 한번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서 적절한 정답이 무엇일까 고민해보시고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깐 영상 멈춰주시고 문제 풀어주세요. 자, 다 문제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랑 같이 1번부터 5번까지 조동사의 원칙들이 적용되어 있는 이 문장들 정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예요. 질문이 이렇게 나와있네요. Can I read this book? 또는 Do I can read this book?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웠던 원칙 기억하시죠? 조동사의 의문문은 주어 앞으로 조동사를 빼고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남죠? 그래서 정답은 네, 첫 번째 게 되겠습니다. Can I read this book? Can 앞으로 빠지고 I 주어 뒤에 동사 원형 with가 그대로 위치하죠? 그래서 제가 이 책 읽어도 될까요? 저 이 책 읽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할게요. You must not smoke 또는 You must don't smoke 이렇게 문장에 나오네요. 자, 우리가 배웠던 원칙 기억하시죠?
조동사의 부정형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야 하죠. 그리고 다시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정답은? 네, 첫 번째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You must not smoke. 너 담배 펴서는 안 돼. 너 흡연해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하는 문장 형태가 되겠죠. 자, 이번에 세 번째 문제는요. Charlie will make 또는 Charlie will makes dinner for us 라고 얘기하네요. 뭐 찰리가 우리를 위해서 뭐 저녁 식사를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내용이죠. 근데 우리가 배웠던 원칙 기억하시죠?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에 네, 원형이 위치해야 합니다. 주어가 찰리든 뭐 다른 어떤 그 무엇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3인칭이든 뭐 2인칭, 1인칭, 단수, 복수 전혀 상관없어요. 무조건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렇죠. S를 붙이지 않은 게 원형이죠. 우리 원래 형태, 우리가 원래 외워주는 단어 형태. 그래서 Charlie will make dinner for u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보도록 할게요. A가 이렇게 질문해요. Will you help Susan? 너 수잔 도와줄 거야? 그럼 B가 안 도와줄 거야 라고 얘기하네요. 그렇다면은 네, 바로 의문문에 대한 답변 원칙 기억하시죠? Yes, 주어, 조동사. 만약에 부정이라면 No, 주어, 조동사, not이 되겠죠? 그래서 No, I will not. 이 두 번째가 정답이 되겠고요. Will not은 간단하게 추격해서 우리가 won't. W-O-N apostrophe 그리고 T를 써가지고 won't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No, I won't 라고 얘기해줘도 괜찮은 거죠. No, I will not 또는 No, I won't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We must finish 또는 We must have to finish this 라고 나와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우린 이걸 끝내야 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그거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문제 풀면 둘 다 정답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must 뒤에 finish도 동사 원형이고 must 뒤에 have to, have도 동사 원형이니까요. 근데 조심하실 게 have to는 보시는 것처럼 must랑 동일한 표현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해야 한다가 must have라고 쓰면 반복돼 버리는 거죠. 우리는 해야 한다, 끝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전혀,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표현인 must have to를 갖다가 같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must 뒤에 동사 원형인 finish를 바로 붙여줘서 we must finish this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번 문제 예문을 통해서 must하고 have to는 서로 같은 뜻이기 때문에 서로 동일한 의미이기 때문에 같이 연달아 쓰지 않는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왼쪽 박스 마지막에 그쵸 제가 이그샘플 표시해 놓은 것처럼 must have부터 안 되죠, 그쵸? 그리고 또 우리 앞서 배웠던 조동사들 있잖아요. must, will, can, should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조동사들은 서로 같이 반복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must, will 같은 표현도 역시 불가능하다는 거 must have부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김에 같이 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마지막 거 must와 have to는 서로 동일한 표현이기 때문에 must 뒤엔 동사 원형, 즉 조동사 뒤엔 동사 원형이 와야 한다라는 원칙이 우리가 머릿속에 적용이 되더라도 절대 같이 쓰면 안 된다는 거, 거기에 플러스 앞에서 우리가 최초에 배웠던 조동사의 기본 원칙, 조동사 관련한 기본 표현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역시 연달아서 동시에 쓸 수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좀 추가적으로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조동사의 기초, 대표적인 조동사에 관련한 기본 원칙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영상 모체 반복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한번 정리하신 내용들 공부해 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조동사 문제들로 등장하니까 꼭 좀 머릿속에 잘 암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러분들 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So I hope you guys have a great day. I'll see you guys later. Bye bye.